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림이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난민 구호기금 20만 달러를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상월결사에 동참한 4부 대중이 십시일반 보태 마련한 기금인데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내외가 자승스림을 예방하고 상월결사의 뜻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도심 속 천년 고찰 서울 봉은사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어느 때보다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부인입니다. 대사 내외를 맞이한 건 다름 아닌 상월결사 회주 자승스님. 앞서 전쟁 중단 호소문까지 발표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자승스님이 2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 난민 구호 기금을 지난 27일 전달했습니다. 기금은 상월결사 순례에 동참한 4부 대중이 십시일반 마음을 보태 조성했습니다. 자리에 배석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은 자승 스님을 대신해 분단의 아픔을 이겨낸 한반도처럼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깃들길 염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나마 힘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희들이 모금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러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지난 26일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평화를 향한 염원을 한국인과 공유한다고 게시물을 올린 포노마렌코 대사. 상월결사가 우크라이나 평화를 기원하며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을 들은 포노마렌코 대사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을 느낀다고 화답했습니다. I'm really very much impressed by your movements staying 3 months in the close place. Praying for peace, as well as the pilgrimage throughout the Korea territory, praying for peace during this time. 포노마렌코 대사는 이어 몇 년을 이어온 상월결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리는 마중물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By doing so, you bring the all energy to explain the people's or the powers. Who made the decision to be much more understandable that the peace should be prevail the evil. 월정사와 백양사를 거치며 마음 방생의 가치를 담아 우크라이나 평화를 발언한 상월결사는 다음 달 6일 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에서 다시 한번 원력을 다질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